2021 K3리그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평택시티즌FC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홈팀 부산교통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무일한 무패팀이 부산교통공사죠. 그렇죠. 반면에 평택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출발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극장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홈팀 부산교통공사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김희성, 구교철, 이승인, 윤병권, 박승욱, 정현식, 이강욱, 김민우, 최용우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택시티즌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전혜민, 박관우, 김정훈, 김재현, 이형석, 이준원, 신희준, 이한빈, 김민수, 곽준형이 선발 출전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 화면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선수가 주장 완장을 달고 또 세컨볼에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고군분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떨고 나는데요. 슛! 지금은 사실 공의 채공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이 김정훈 선수가 이번 시즌 왼발로만 중거리 슛을 두 골 넣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오늘처럼 비가 오는 확실히 신장은 부산이 크죠. 지금 네, 보시게도. 안쪽 투입. 자, 붙여봅니다.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 그러나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선수들이 볼을 처리할 때 한 번 닦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잘 빠졌어요. 많죠? 좋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해야죠. 빨리 올라가야죠. 직접 갑니다. 좋아요. 자, 지금은 평택시티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골대를 때렸습니다. 네, 평택은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젊은 선수들 오늘 비도 오겠다. 중거리 슈팅 열리면 과감하게 때려야 됩니다. 네. 지금 첫 슈팅은 김정훈 선수의 슈팅이었고 지금 슈팅은 또 평택에 저희가 자세히 못 봤는데 자, 곽준영 선수였죠. 네, 골대를 맞췄거든요. 네.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어린 선수들의 패기가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왼쪽 공간 잘 빠졌어요. 김민우 살짝 빼줬고 올려줍니다. 자, 연결됐고 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수비가 침착하게 또 끊어줬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8라운드까지 무려 13골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즌 8골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올렸어요. 이미 올려줬는데 오. 헤더. 아, 그정현 슛! 막아냈고 자, 우선은 오른쪽을 빼줬습니다. 진짜 평택. 자, 일단 평택 어린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평택 경기를 제가 여러 번 지켜봤었는데 템포가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활약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공다희 선수가 무려 8라운드까지 4골을 넣었었는데 공다희 선수의 공백이 이번 시즌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다희 선수는 경주한 수원으로 이적을 했는데 벌써 3골 넣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안재훈 선수는 거의 얼굴 쪽을 부여잡으면서 구르고 있고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로 부딪히는 장면에서 타박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이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02년 선수가 지금 평택에는 전혜민, 신희준 이렇게 두 명이 있고 00년생도 뭐 이형석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지금 이 K3 무대에서 두각을 조금씩 나타낸다면 다음 시즌 또는 다다음 시즌에는 K리그에서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K리그에 U22 룰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이강욱 올려줬고 이강욱이에요. 골! 선제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야, 지금은 사실 백준범 골키퍼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가는 볼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비가 와서 미끄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부산은 상대적으로 쉽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를 이 백준범 선수가 쳐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컨볼이 부산 선수에게 흐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정말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센스 있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산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안 좋은 게 없잖아요. 네,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김희성. 자, 빠릅니다. 1-1이에요. 김희성.
띄워줬어요. 좋아요. 열렸는데. 아, 이게. 지금은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평택이 또 이번 시즌 확실히 이 어린 선수들이 선제골을 허용하고 나서 지금 당황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평택이 이번 시즌 실점을 기록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우리 선수들이 전방에 다 나와 있는데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한 번의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건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장이 조금 미끄럽지만 않았던 인생의 축소판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이전에는 능력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또 부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대로 월드컵에서 떨어졌죠. 낙마했죠. 그렇죠. 너무 아쉬운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 자, 지금은 최용우가 또 무섭게 대시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약간 비가 많이 온 그라운드 상태를 고려하는 어느 정도 0점 조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적응한 모습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신희준이 오른쪽으로 박관우 살짝 빼줍니다. 자, 패스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원투 패스를 시도해봤지만 끊겼고요. 다시 뺏었고요. 헤더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중앙으로. 자, 패스가 우선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측면이 열렸어요. 자, 올려야죠. 박관우 올렸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네, 골키퍼 차징이죠. 네,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김문수 선수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어요. 네, 김문수 선수도 97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거든요. 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최진백 선수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얼굴 부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볼을 보고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김문수 선수도 도전할 만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왼쪽 귀 부위를 만지면서 우선은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장신의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진이 공중볼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네, 여유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지금처럼 좀 중간 높이에 볼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은 직접 때려봤습니다만 김정훈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오늘 김정훈 선수 특별한 뭐 주문을 받았나요? 네. 열리면 골대 보이면 자신감 있게 때리네요. 그렇습니다. 볼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어졌어요. 자, 좋은 패스 김남규죠? 자, 김남규 그대로 때립니다. 자, 확실히 평택은 오늘 중거리 슛 패턴을 준비해온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평택은 찍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반대로 부산은 골대까지 투입이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차이겠죠? 아, 원투패스 잘 봤어요. 이승민이 자, 우선은 수비가 걷어냈고 아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오늘 경기가 이 심판이 강하게 제스처로 선수를 제지하는 구두 경기를 준 거겠죠? 이한빈 멋진 플레이. 자, 이한빈 이거예요. 지금이에요. 마침이죠. 네. 좋아요. 자, 오늘 결국 평택은 이한빈 선수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허슬 플레이를 통해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코너킥보다 좋은 위치에서 찬스를 가져가는 평택이고요. 자, 다시 출발 평택 시티즌. 이형석 왼쪽으로. 전반 막판 어느 정도 몰아붙이고 있는 평택이에요. 네, 전방 연결 잘 잡으셨는데. 자, 여기서 김남규가 살짝 빼줬습니다. 연결슛! 지금도 힘이 실리지 않았네요. 지금도 슈팅 과감하게 때렸는데 네.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당연히 추가골을 원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축구 지도자들이 한 골 정도 들어갔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부산 역시나 그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자 이게 연결했어요. 패턴 좋아요. 자, 여기서 올려줬는데 자. 집중력을 보여줬던 부산의 수비진 이 예쁜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 시간 있어요. 네, 잘 빼줬는데요. 자, 부산도 계속 갑니다. 성큼성큼 이강욱. 자, 평택이 한 골 넣고 마무리하는 거 좋은 만큼 부산도 2대 0으로 마무리하면 더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김희성. 자, 아직 있어요. 김희성 오른발.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지금은 이 김희성 선수가 중앙으로 골을 치는 순간부터 이거 때리겠다 이 마음이었고 사실은 팟포스트냐 리어포스트냐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발목 안쪽으로 인사이드보다 더 안쪽으로 강하게 때렸는데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쉽게 골대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반전 김민우 선수가 10분에 터트린 골로 1대0을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는
통해서 김남규나 김정훈 같은 발이 빠르고 중거리 슛이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구교철의 실책이 있었는데 우선은 16강에서 이제는 경남을 만나거든요. 네. 지금은 전남. 잘 펴졌죠. 네. 자, 마지막 순간에 수비가 처리. 자, 반대편에 있어요. 띄워졌습니다. 자, 연계됐고요. 박산쪽 자, 슈팅까지 가야죠. 중앙으로 슛! 자, 지금은 평택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였거든요. 자, 이승민 선수의 태클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역습을 한 차례 저지해냈어요. 빠르게 그렇죠. 가야죠. 이준환이 뿌려줬습니다. 자, 좋은데요. 자, 터치가 길었어요. 시도는 오늘도 이것도 사실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안일주가 들어온 뒤로 확실히 평택이 이 후방에서 안정감이 조금 더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안정감이 기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전방 연결 됐어요. 치를 보냈고. 자, 그리고 사실 이현빈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은 중원에서 세컨볼을 지금은 잘 빼서 1대1차 김희성 갑니다. 1대1이요 김희성 슛! 김희성! 아, 이거는 너무 아쉽죠. 네, 지금은 사실 공짜였거든요. 자, 김희성 선수 지금 너무 완벽한 찬스여서 긴장했나요? 네. 아, 사실 이거는 페널티킥보다 더 쉬운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부산 입장에서도 김희성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아쉬운 찬스가 한 차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 입장에서는 원코인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평택 입장에서는 이 원코인 한 번 더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끄비수의 실책을 미끄러지는 부분에서 볼을 빨리 차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좋았고요. 네. 자, 여기서 맞지 않았고요. 반대편 우선은 오른쪽으로 달려줬고요. 띄워줬습니다. 자, 크로스 골키퍼 펀치. 아, 역시나 볼이 많이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그 선수의 어떤 컨디션과 퀄리티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정말 잘 열어줬는데. 자, 여기서 어영부의 연결이 이한민. 자, 아, 우선 앞쪽은 없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김정훈. 김정훈 오른발인데요. 자, 지금은 날카롭게 한번 찔러줬습니다. 오, 지금은 이한빈 선수. 결국은 또 이한빈이네요. 네. 이한빈 선수가 박스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볼을 살려 나오면서 이 김정훈 선수가 오른발로 올려봤는데 이게 부산 선수 맞고 들어갈 뻔했어요. 네, 자칫골이 될 뻔했어요. 네. 자, 위협적인 한 차례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연결됐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아크 정면. 자, 네 명 사이에서 잡으래요. 대치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으면 아직 있습니다. 자, 노크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번엔 김정훈. 아, 크로스 좀 긴데요. 자, 우선 나가진 않았고 살짝 띄워줬습니다. 좋아요. 떨궈놨고요. 자, 슛! 오우, 야, 막혔고요. 있어요? 지금 심판 맞았어요. 자, 이러면 드롭볼이겠죠. 네. 네, 심판에 맞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맞았습니다. 네, 명백한 경기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이제는 정말 빨라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좌우로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경기에서 이 경주와 화성 엄청나게 피 튀기는 혈전을 한번 중계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은 네, 다시 처리하라는 스윙을 친 거죠.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설마 지금 인정이 됐나요? 자,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드롭볼 이후에 상황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최진배 골키퍼는 뒤로 물러나서 다시 차려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코치가 경기장 안에 감독이 난입하면 안 되죠. 네. 지금은 난입을 한 걸로 봐서는 득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산 입장에서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심지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한빈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득점이 인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창원과 경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한 차례 있었는데 자, 이거를 다시 어떤 그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자, 일단 심판은 일단 심판은 감독의 감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고요.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진들끼리 우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심판진들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한빈 선수도 사실 플레이를 하면서도 갸우뚱갸우뚱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잘한 거죠. 네. 사실 국가대표 경기였었죠.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아, 네, 멕시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살짝 처리할 때 도도도 뛰어가서 또 넣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와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자, 또 드롭볼 이후기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심판진들도 사실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 네, 이 와중에 최영우 선수는 앉아서 쉬고 있네요. 네, 사실 저것도 필요하죠. 네, 체력적으로 확실히 본인을 챙길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만약에 저렇게 해서 체력을 얻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은 쉴 필요도 있는 거겠죠. 공격수는 한순간에 뿜어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영우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 아, 그리고 오! 경기장에 난입을 했던 김기화 감독은 결국 레드카드를 네! 받습니다. 자, 심판은 코칭 스태프 선수 누구에게나 레드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정규 시간 플러스 22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자, 드롭볼로 네. 인정이 된 걸로 봐서는 득점은 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한빈 선수가 빠르게 처리한 판단 자체는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활용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 부산도 모처럼 끊어냈어요. 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형석 성큼성큼 계속 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데요. 김남규. 오! 오! 지금도 날카로운 패스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김남규 선수 걸리면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형석. 이준원이 지금도 실수해요. 자, 이거. 자, 잘 빼냈는데 반대로 왼쪽 잘 열어 줬습니다. 연결됐어요. 한상훈. 박수 한쪽 진입. 아, 지금은 끊겼습니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주춤주춤. 윤병권이 자, 연결이 됐어요. 잘 열어줬는데. 자, 크로스는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상으로 열렸어요. 안일주. 김정훈 살짝 줬습니다. 자, 열렸어요. 때려야죠. 자, 터치가 길었죠. 계속 갑니다. 될듯 말듯. 자, 아, 연결됐다. 자, 야, 지금도 정말 잘 빼줬거든요. 자, 평택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한 차례 또 나왔고 네. 사실 정말 좋았는데 야, 이게 아, 골대를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자, 우선은 정규 시간에 모두 흘렸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히 앞서서 약간 논란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 기회. 또 평택이에요. 네. 신의준. 자, 나갑니다. 아, 지금은 유효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자, 정말 이제 다시 골대를 다시 두들기고 있어요. 네. 평택이 아까 부실 뻔 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 골문 한번 부실 뻔 했는데 자, 부산에 떨어지고 있긴 네. 해요. 자, 부산교통공사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긴 한데 말 그대로 교통공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교통공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정훈이 올려줍니다. 자, 지금 오른발로 올렸어요. 높게 넣습니다. 지금도 사실 프리킥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뚫으려는 네. 팀과 막으려는 팀의 대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결은 이제 3분가량 남아있고요. 네, 아직 3분 남았습니다. 네. 신의준 잘 돌아섰고요. 아, 지금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02년생 네. 5초, 4초. 자,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자,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부산이 따냈습니다. 반칙 아니고요. 주심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결국 홈팀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전 터뜨린 선취골을 지켜내면서 승점 석점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시즌 이어나가고 있는 법칙을 지켰습니다. 네. 모든 경기에 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잡을 팀은 확실히 잡는 이 패턴을 지켜냈고 반대로 평택시티즌은 오늘 정말 말 그대로 평택 유치원으로 부를까요? 네. 정말 어린 선수들 대거 기용하면서 패기 있고 변수를 창출하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 나왔는데